앞만십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가보이가 증발했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누구야? 아 뜨거! 누구냐고? 왜 남아 있는 거냐고? 오늘 천만십 먹방은 술안주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또 팥뿌리의 애주가 3인방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좋아한다 이러나 빨리. 아니 난 별로 안 좋아해. 고랭이랑 강호애가 이제 술을 평소에 좀 멀리하다 보니까 네. 술 좋아하는 짱배와 짜오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천만십 뽑아주세요. 자, 자. 아 이거 맨날 내가 하던 것 같아. 자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술은 무한 제공입니다. 오 진짜요? 종류도 상관없이 마음대로 먹으시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발렌타인 30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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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식적이야. 뭘 상식이야. 자 빨리 뽑은 짜오부터. 이야 왜왜 와 이거 막상 뽑으니까 기분 진짜 좋다. 자 그러면 남은 둘 동시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마음 나쁘지 않아 그래도. 그러면은 오늘 1,000원을 뽑은 짜오는 특별 찬스 룰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좀 말자. 사람들이 평소에 짜오 공짜로 10만원 먹는다고 꼴보기 싫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꼴 제대로 약간 밟받는 느낌이 그러네. 간다! 오 잘못했어. 오 몸에 나옵니다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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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겨우 겨우댕이다. 아 이거 짠 건가? 짜오 빵원! 천원으로 뭐라고! 술맛 제대로 느끼게 잠깐! 자 10만원에 걸린 진열이는 강호유랑 저 중에 누구랑 동행할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야 이제 사람 선택도 할 수 있네. 카메라맨이 필요하니까 금액이 제가 또 진짜 혼자 어떻게 좀 약간 좀 찰 수도 있거든요. 뭔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일. 아니 내 야 내가 아니라고? 너의 파트너인 내가 아니라고? 파트너가 진열이와 함께한 20년은 어디로 가고 여버린 20년. 자 그러면은 강호이는 자동으로 짱배를 따라가면 됩니다. 어? 나 따라오는구나. 아 그렇지. 왜 자동이야 나는? 나 수동이야? 선택. 둘이서 뭐 할 수 있는 아, 선택? 어? 말동무는 해줘야지. 천원에게는 말동무도 없어. 와 나 오늘 진짜 10만원에 걸렸는데 뭐 어디 가실 계획입니까? 일단 뭐 근처에 뭐 좀 문 열려있는 술집 적당한 곳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좀 하이볼이 땡기네요. 하이볼과 좀 어울릴만한 안주가 있는 곳 약간 그런 데가 또 마침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 뭐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그거야. 어? 뭔데? 비맥. 아 너는 맥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아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 술안주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술을 마실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종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의 상황 혹은 기분에 따라서 어떤 술을 먹을지, 두 번째는 그 뭐랄까 주기라는 게 있나요? 한 몇 주나 혹은 몇 달 동안은 계속 소주만 먹는 주기가 있고 그 다음은 뭐 맥주만 먹는 주기, 뭐 막걸리만 먹는 주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기 따라서 먹는 파기 때문에 제가 요즘 자주 먹고 있는 막걸리를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날씨도 보시면은 구름 껴있고 칙칙하니 뭔가 막걸리가 땡길 것 같죠? 아 그럼 이제 주종은 정해졌는데 1,000원으로 뭘 먹어야 될지. 아 지금 솔직히 생각나는 거는 편의점밖에 없거든요. 일단 술은 무제한으로 공짜라고 했으니까 막걸리 사고 또 안주가 뭐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편의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들고 혼자 찍는 거 쉽지가 않네요. 아 다른 친구들은 옆에 말동무도 있고. 여기입니까? 마밤. 아 원래 냉동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피자스쿨이 있네요. 아 여기면은 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세가 조금 올랐나? 페퍼로니 피자 9,900원. 야 딱 맞는데? 100원 차이야. 우와 평소에 좀 좋아하는 맥주 있어요? 아 그럼요. 이 수많은 맥주 중에 우리 짱바이의 선택은 과연? 저는 아, 이거지요. 왜 이거 골랐는지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일단 편의점 들어갔는데 아 라면 2,000원,
김치가 나왔어. 아 김치 왕뚜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어? 생라면 990원. 생라면 부서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본 과자들도 보시면은 700원, 1700원. 아 그리고 이런 오징어, 뭐 육포. 아 이런 건 꿈도 못 꿉니다. 좋은 소식은 생라면은 부서먹을 수 있다. 생라면은 좀 킵해두고 요 편의점에서는 막걸리만 좀 몇 개 사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24시 무인 편의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좀 더 싸다면 거기 가서도 한번 보죠. 자 여기가 24시 무인 편의점인데 한번 가격 한번 볼까요? 아 젤리 1,000원 하네요. 아 비콘 요것도 괜찮은데. 아 부셔부셔도 1,100원이네 어 요런 과자들도 600원이네 아 근데 이거 막걸리랑 먹기에는 이게 뭐야? 800원. 뭔가 진미채처럼 생긴 건데 그러니까 고추랑 이런 거 좀 들어가가지고 뭔가 살짝 매콤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오! 와 딸기 과일 안주가 술에 있네. 그러니까 기본 안주로 이렇게 과자를 낙다리를 와 이거 고급인데 멍튀기 아니면 굴뚝과자 이런 거 주거든요. 다른 애들은 뭐 이렇게 술집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진 아마 포장해서 집에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걸 여기서 거의 뭐 예, 최대한 10만원 쓸 수 있으면 쓰고 똥을 뽑고 가겠습니다. 와 일단은 첫 안주입니다. 우삼겹 숙주볶음이랑 감자튀김과 소세지, 매콤한 쌀국수, 그리고 파인애플 샤베트까지. 이게 딱 한 세트야. 그 플래터가 있더라고요. 나의 사랑 쌀국수 같은 거 봐요. 와우 와우 우삼겹 숙주볶음. 와 개인적으로 쌀국수보다 이쪽 훨씬 맛있습니다. 숙주볶음 숙주 식감 미쳤다. 다 먹었어. 한 잔 더 시켜야겠는데? 이건 좀 다른 걸 한번 먹을까? 쇠수. 자 저는 막걸리 두 개랑 요 정체모를 음식이랑 함께 근사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뒤에 배경 보시면은 초록초록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공원 같은 곳을 보고 싶었는데 민폐다 보니까 요 파풀 저택에 있는 정원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뭔가 신선들이 모여서 한잔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혼자 술 먹어야 되는 거 주저리주저리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팅하고 먹으니까 괜찮은데요? 오히려 아무도 없는 게 뭔가 이 술안주랑 술에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막걸리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맑은 부분을 마시고 밑에 뭐 탁한 층을 마시는 게 막걸리 먹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유 우리 집에 웬 유튜버가 있노? 너네 뭐야? 니 뭐한데? 쌈박대라도 좀 쓰니까 이게 뭔데 이게? 아니 나는 우리 촬영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장비 두고 지금 뭐 하는 건데 이거? 카메라 다 들고 왔잖아. 아니 삼각대는 있다 이거 삼각대는. 이런 감성이라고. 이게 지금 뭐 샀는데 이게 뭔데 이거 니? 이거 얼마인지 알아? 1,000원이겠지. 800원. 아 싸긴 싸다. 야, 진짜 맛있을 것 같은 안주지 않나? 아 맞나. 안주다. 맛있는 거 사왔네.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나름 느낌 있다. 아무튼 나는 이제 혼술 즐길 거니까 가. 시전을 가니까 무슨 소리라고 되겠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너 꺼져줘. 에이 난 이거 먹을 거지롱. 에이 아 진짜 맛있겠다. 하나만 남겨둬라. 싫어. 아유 깜짝 놀랐네. 집에 무슨 유튜브 관종 있어가지고. 아 좋았는데 왜 쟤들 집에서 먹는다고 난리야. 어쨌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녁 시간이겠죠. 뭔가 지금 이 시간에 술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저랑 짠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샷입니다. 와 좋네요. 자 여러분들 한 잔 더. 이번에는 아까 사왔던 요 안주 한 입 하고 먹어보죠. 안에 이렇게 생겼어. 일단 향은
마라향입니다. 식감은 겉은 쫀득인데 속이 비어있어. 어, 식감은 굉장히 좋은데요? 맛도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 오, 이건 와, 진짜 신선이 따로 없다. 영롱합니다, 영롱합니다. 아, 근데 이게 페퍼로니 피자가 맥주랑 좀 잘 어울리나요? 페퍼로니가 짭짤하기 때문에 안으로서 너무 훌륭하다. 오, 이거는 기네스죠. 영국의 기네스라는 녀석입니다. 비둘기 소리 나는데요? 기네스의 특징은 탄산이 부드럽기 때문에 연차시 가능하다. 아니? 아, 리얼 원샷? 와, 이게 기네스지. 이게 진정한 애주가의 모습인가? 와, 피자도 한 조각을 한 입에. 너무 맛있다. 아, 원래 맥주를 좀 즐기나요? 어렸을 때 즐겼어요. 통풍이 생긴 이후로는. 아, 조금은 자제했구나. 통풍이 진짜 주약입니다. 한 2년 만에 마시는 것 같아요, 맥주는. 2년 만에 먹는 맥주를 그냥 원샷을. 애플 망고 과일 소주라는 기호에 맞게 직접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건가 봐요. 같이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예. 싹 저어주면은 오, 냄새 좋다. 바이보리랑 또 어떤 다른 매력이 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역시 소주 베이스라 그런지 확실히 그 알코올 맛이 더 확고해요. 오, 안주도 드세요, 안주도. 어, 이거 진짜 안주 계속 먹어줘. 어, 큰일 났다. 취하면 안 되는데 이거 촬영하다가. 큰일 난다, 부도리 앞에서 취하. 아, 저 안주 맛있으니까 이거 그냥 먹어야. 아, 나 이제 소세지 찍어가지고. 감자도 이거 막 양념 감자 마냥 시즈닝 뿌려져 있거든요. 자극적이라서 술안주에 딱 좋아. 과일 소주 매력 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네, 좋지 않습니다. 먹을 적당히가 좋아. 아, 얘 근데 일단 이 안주들은 적당히 먹을 수가 없어. 얘들 너무 맛있다. 아, 술 쭉 들어가네.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도 술 절대 필름 끊길 때까지 드시지 마십시오. 이거 좀 찰 것 같네요. 아까 너무 좋아. 와, 벌써 한 번 다 먹었어. 보통 우리 술쟁이 분들은 술 마시면서 어떤 주제로 얘기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미래 걱정 많이 하게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뭐 저의 얘기를 좀 하자면, 과연 이 서울 한복판에서 내가 꿈꾸는 그런 단란한 가정을 꿈꿀 수 있을까? 아직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꾸미는 계속 되는 거죠. 이 여자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남자는 결혼하면 철든대요. 결혼을 만약에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시점에서 이미 좀 철든 것 같긴 해. 야. 이거 빨리 먹고 짬배한테 피자 구걸하러 갈게요. 두 번째 맥주. 얘는 코젤이라는 친구입니다. 뭔 특징이 있죠? 얘는 약간 커피 맛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맥주를 먹을 때는 계피가루를 뿌려보게 돼요. 하나 드셔보겠어요? 살짝 먹어볼까? 와! 저도 한번. 아니, 난 피자 좋아하죠. 그냥 콜라랑 먹으면 그거 아니야? 아니야, 맥주랑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건데. 잠깐만, 아저씨. 응? 아시던데, 아저씨. 아니, 취객이. 이거 뭐예요? 갑자기 이거 뭐야? 한 잔 남았는데. 제가 피자를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아이. 아, 근데 이 형이 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 아, 맞네! 오, 오. 뭐든 듣다가 해. 저의 이 디너가 재밌도록 쇼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오, 오. 오, 진짜 뭐가 있는 거야? 진짜 취향? 아, 또 욕 먹었어. 자, 그러면은 요즘 유행하는. 오. 알리스. 오. 마그네틱. 오. 자, 바시 바. 저 부금 같은 거 한번 봐줘.
아니 저작권 때문에 안 돼. 아, 제재하겠습니다. 자, 빠이씩. 아, 잠시만. 빠이씩. 빠이씩, 세븐, 에잇. 뾰뾰뾰뾰. 따따따따라. 뾰뾰뾰뾰뾰뾰뾰뾰. 슈퍼 이끌. 뾰뾰뾰뾰뾰뾰. 따따따따라. 너 웃을 생각 없었지? 야, 너 웃을 생각 없었잖아. 어, 끝냈어. 형이 그래도 동생한테 이 정도의 쇼를 보였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야, 야 저거 같이 짜는 짜남해. 짜남해, 짜남해. 야, 막걸리와 맥주의 만남. 와, 동서양의 할머니. 아, 근데 막걸리의 안주로서 피자는 어때요? 무조건 좋아요. 아, 무조건 좋아. 야, 근데 니 진짜 진심으로 얼굴이 좀 빨개. 아니 실제로 좀 올라왔어? 진짜로 좀 살짝 올라왔어? 아니 발병 완전히 안주로 무슨 두 명이나 먹어. 술은 무한이라고 하잖아. 아 맞아 맞아, 술은 무한이어서. 잠깐만 이거 게로다 삼형제잖아. 아 맞네. 아이 나는 첫째. 나는 둘째. 나는 막내. 우리의 이름은 게로다 삼형제. 야 근데 우리 나름 뭐 피자 한 판에 뭐 술 먹으면서 잘 논다. 그 저 혹시 저 이게 편집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 줄줄줄 말했다고 나 혼자 보니까 한 20분 찍었더라고. 다 내보내줘. 그거 다 내보내줘. 취했네 이번에. 저 소리 하고 갑자기 뭔 20분을 다 내보내. 아까 니 그 말하는 본세 봤는데 그거 30초야 본래. 아 뭔 30초야. 어? 그래도 잘 뭘 잘 알아요. 털 봤다 이거 뭐야. 아니 지금 천 원이랑 만 원도 이 정도인데 10만 원도 완전히 꼬라버린 거 아니야? 피자 안 줘. 나 먹고 얘기하라. 뭐 하는지 모르겠다. 막걸리 넣어도 되나? 야, 물 좀 먹여라. 얘 물 얘 물 좀 마시라. 자꾸 나가서 모닝케어 사서 와라. 안주가 리필되었습니다. 좀 술보다 안주를 거의 더 많이 시켜 먹은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어. 10만 원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모든 꽃이 아 이런 거 다 시켜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안주 중 하나인 건어물 먹태. 아 청양 마요 뭔지 알죠? 야, 이 소스가 너무 좋아. 오죽하면 먹태깡이란 게 나오겠습니까? 와, 술 좋네. 와, 근데 과일 소스 무섭다. 마실 때 진짜 쭉쭉 넘어가거든요. 살짝 머리 조금 알딸딸해졌어. 저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 눈이 살짝 풀린 것 같은데? 아유, 누나 부렸어. 말똥말똥 하자. 아, 술 취했다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집에 데려다 달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했는데 데리러 와줄 수 있나? 갑자기? 네, 꼬지도 한 번. 어떻게? 어, 오케이. 오늘 꼬지. 닭고기 같습니다. 네, 이건 닭꼬치 같은데. 오. 살짝 뼈 미스무리한 게 좀 신비한데? 와, 맛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베이컨 말이. 네. 와, 베이컨이 너무 부드러운데? 어, 떡도 겁나 부드러워. 야, 이 친구를 좀 생사할 수 있는데 형이 꼬치집 가면 은행 꼬치가 또 가끔 있거든요. 나름 별미긴 해. 너무 행복하다. 지금 뭐 손 가는 대로 뭐 다 안주여가지고 지금 안주로 약 5만 원 정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5만 원밖에 안 하는 것도 좀 신기하다. 원래 솔직히 가면 안주 메뉴 하나에 막 2만 원, 3만 원 하거든요. 10만 원 더 못 쓸 수도 있겠는데요. 와, 그리고 이거 고민할 겁니다. 집 셋 중에서 과일 안주. 와, 아이스크림이야. 10만 원인 저밖에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와. 아, 잠깐. 응. 제가 한번 따라드리겠습니다. 어, 아. 얘 또 뭘 좀 아는구만, 이것도. 야, 이게 또 이렇게 누가 대작을 해줘야 돼. 오, 감사합니다. 어휴. 와, 짠가지. 와, 이거 진짜 노래가 짜여주고 너무 귀한데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술만 나지 않습니까? 와, 잘 마시겠습니다. 와, 술 맛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진열이도 저를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안주들 저도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 너 많이 먹으라고. 어쩜 나 다 못 먹어 이거. 노랭이와 함께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노랑머리 걔는 어? 매운망덕 짠도 안 해줬을 거야 이거. 아, 궁금하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 궁금하네. 이 삶을 길게 봤을 때 인생은 혼자 아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려서 살아야 돼요. 인생은 같이 올려서 살아야 되는 거고. 아 짱배야 방송이나 짜지 마라. 너 이 새끼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나 어느 정도 이 새끼야니. 새끼란 말을 듣기에 나도 말 해봐. 어린 놈이 새끼가. 개노답이네 진짜. 진짜 개노답이네 이놈들 이거. 새끼라니 바보. 어 왔나? 어 아빠 왔다. 어 애들 왔는데. 애들 왜 짱도 먹어요. 애들아 아빠 치킨 왔는데. 진짜 일단 내 말을 들어줘. 왜? 자고 있는 짱배가 더 위험한 것 같지만 어. 비교도 안 될 만큼 짜오가 위험하다. 맞나? 미치겠어 그거들지. 이제 20분 만에 막걸리 두 병 먹었어. 그럼 왜 그렇게 급하게 먹었대? 빨리 먹었대. 알수 없으니까. 나한테 술 안 먹으면 되지 왜 먹은 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냥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어 눈이 이상한데 진짜 미치겠다. 아니, 눈을 못 맞추겠다. 쟤는 건들지 마. 쟤는 건들지 마. 눈을 못 맞추겠다. 이상하다. 맥주 사왔다고? 발음이 저런데. 막걸리 가져왔어야지. 쟤 하나밖에. 다음에는 내가 인생 얘기했다니까. 아 우리 다 같이 짠 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 그림 기대하고 지금 짠 하면서 딴딴딴딴딴 미쳤어. 쟤라도 어떻게 먹거든? 쟤는 좀 부족해. 얘는 그냥 피곤해 보이네 그냥. 짱이야 죽기 싸웠어. 지혜 보이진 않네. 둘 다 뭐 제대로 막 상태가 안 좋네요. 왜. 아 말하나 이거. 진입 이런 거 싫어. 아, 그래. 남자 관련디. 나 너 사랑한다 그래. 아 매정하다. 혼자 이걸 다. 네 혼자 이걸 다 견뎌. 너 이거 빨리 오길 바라. 아니야 얘는 가짜 관기야. 아, 진짜 가짜 관기야. 진짜. 막걸리 사올까? 아니야. 난 제발 네가 그냥 잤으면 좋겠어. 먼저 퇴근하니까 집에 가져오자. 막걸리 사오지. 치맥. 막걸리 진짜 오늘. 아 근데 나 먼저 재밌더라. 혼자 이렇게 하는데 재밌더라. 보니까 이제 술 마시면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의 좀 마음 알 것 같더라고. 이게 좀 이렇게 위안이 되고 있어. 아 진짜 지호 니는 라이브 하면 큰일 나겠다. 아니 진짜 니 뭐하니 인산 얘기로 다 하고 이런 거 인산 얘기 안 했어 그냥 짠하메 그래 짠하메 대수가 3인방 짠 인생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 맞다. 야 근데 이거 싸울 정도로 너 여유가 좀 있었나 보다. 근데 더 남았어 이건 말고. 남았어? 돈 남았어. 뭘 먹었길래 새벽을 썼다. 맛있는 거 사오지 그랬노. 맛있겠네. 아니 바라먹는 주제. 어떤 인생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꼭 봐야겠네요. 제트제트제이오. 나 너무 피곤했다니까. 고생했다. 아니 저 방송 그냥 방송 찍는 게 낫겠더라고. 우리 팟뿌리 애주가 3인방 재밌었다면 다음에 또 술과 함께 종종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나자해.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이미 피곤해. 꺼져 악마의 오줌. 와. 쟤를 봐 지금 오줌에 절여진 저 모습을 봐. 마을 없나?